역시 공주님, 오늘도 기쁨이 넘치십니다. 희몸은 곧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바다의 주인이 될 자. 이 정도 품격은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? 아이, 그렇고 말고요. 어디 보자. 그럼 오늘 일정은? 아, 그래! 폐하 대신 산호구역에 있는 백성들을 시찰하러 가보실까요? 그건 싫은데? 네? 싫다뇨! 아니, 말이 안 되잖아! 왜 용왕의 딸인 이 몸이 그런 하찮은 녀석들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? 그래도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는 것도 군주의 역할... 아, 볼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든지! 난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니! 공주님! 뭐야? 어떤 놈이 감히 이 몸을! 인간? 이 얌마! 네가 쳐놓은 그물에 나까지 걸렸잖아! 당장 이거 안 치워? 응? 뭐? 그래, 그래. 전설로만 듣던 인어님을 직접 봤으니 놀라시겠지. 알겠으니까 빨랑 돌려보내주기나. 오, 웬일로 이렇게 대어가 걸렸대? 뭐? 대어? 15에서 16자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정도면 비싸게 팔 수 있겠어. 팔아! 네 이놈!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!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 바다의 주인 용왕님을 이용해! 뭐 하는 것이냐 지금? 응? 아, 우리 집 육지에서 산지직송으로다가 스시집도 하고 있거든. 신선도를 위해 웬만해선 식당에서 손질하긴 하는데 너무 날뛰는 녀석은 다른 고기한테 상처내면 안 되니 배 위에서 바로바로 잡는 편이라. 스시? 그러니까 뭐 수족관이나 서커스단에 판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몸을 초밥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냐? 그럼 물고기를 초밥으로 만들지 뭐 파이로 만들어 먹을까? 아니 잠깐, 미쳤냐? 날 잡아먹겠다고? 파는 사람인 거 안 보여? 애초에 말하는 물고기가 세상에 어디? 말한다고 다 사람이면 앵무새도 사람이냐? 그거 날뛰지 말고 가만히 있어. 고통 없이 보내줄 테니까. 잠깐, 진짜 잡아먹는다고? 하지마! 살려주세요! 뭐지? 왜? 거부가...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! 어서 도망치십시오! 이 멍청아! 어떻게 널 두고 혼자 도망쳐! 이미 살 만큼 산 몸! 공주님을 지키다 죽는 것에 일절 미련 따윈 없습니다! 자, 어서 도망치십시오! 미안! 네 희생은 잊지 않을... 잠깐! 쟤는 왜 그냥 보내주는데? 쟨 멸종위기종이잖아. 아하... 자, 그럼 우린 계속해볼까? 잠깐, 이러지 마! 그래, 죽일 바에 차라리 서커스나 수족관에 팔아! 그게 돈도 더 될 거 아니야! 에이, 그거 보니까 돌고래쇼 하는 애들 스트레스 엄청 심하더만! 그건 동물 학대잖아! 난 그런 거 반대야! 미친놈아, 그런 놈이 인어 초밥을 만들려고 해? 틀렸어! 말이 통하는 녀석이 아니야! 젠장, 나한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? 힘을 원하는가? 뭐야? 이 목소린 누구야? 북쪽 바다의 마녀다. 지금 거북을 통해 너에게 말을 걸고 있지.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. 내게 그 인간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마. 단 그 대가로 넌 다시는 원래 몸으로 돌아올 수 없을. 아, 뭔 상관이야? 당장 죽는 것보단 낫잖아? 아빨랑 힘내놔! 좋아, 아주 활기차군. 그럼 간다! 뭐야 갑자기? 사라졌... 이쪽이다. 너 다리가... 아, 뭐야 이거!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데 이런 뜻이었어? 비겁한... 사람으로 변하면 초밥을 만들 수가 없잖아. 내 지느러미가... 인간들은 허리 밑에 이 징그럽고 덜렁거리는 걸 어떻게 달고 다니는 거야? 어떡할 거야? 이런 몸으로는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! 그런 말을 나한테 해봤자... 나중에 잘생기고 젊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인어 왕자랑 결혼해서 정치는 맡겨놓고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생각이었는데... 씨, 너 때문에... 어쩔 수 없군. 네가 책임져줘야겠어. 어?